하면은 좋겠다. 근데 그게 그렇게 고민이냐 이거죠? 그게 왜 고민이냐? 그거는 정말 360을 같이 안 살아본 사람은 정말 그렇죠. 모르고 근데 이게 밤마다 거의 맨날 저를 붙잡고 12시, 1시, 2시 어쨌든 2시 노래를 부르겠다고 저보고 앉으래요. 그러면서 아이고, 그거를 다 들을 때까지 저는 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럼 아기는 아기는? 그러니까 아기를 재우고 혹시 일을 하고 계세요? 네. 와 맞벌이 시골이. 그럼 원래 지금 남편 직업은? 공장 쪽. 아 부엌 가구. 아니 근데 집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면은 약간 층간소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. 같은데. 네 그래서 옆집에서 한번 쫓아온 적이 있었어요. 진짜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는데 뭐 하는 거냐고. 남편이 나가서 죄송하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뒷수습을 제가 다. 아내분이 하시고? 네. 근데 너무 거칠해요. 아 뭐야 지금 몇 시인데 저렇게 노래 불러. 그런데 만약에 되게 잘하면 불안한 눈. 되게 잘하면?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진짜 조금이에요. 근데 그 조금도 진짜 조금이에요. 진짜 조금. 아 진짜 조금 잘하는 사람이에요. 그럼 그렇게 일주일에 7번 노래방 가면은 남들보단 잘해야 돼요. 늘 쓰는 게 없잖아. 그렇지. 그렇죠. 근데 이제 아까 아내분 앉혀놓고 노래 부른다고 했잖아요. 그건 좀 별론 것 같아.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반응이 어때요? 근데 자기를 되게 무시한다고. 근데 내가 너보다는 나 이래요. 근데 저보다 나면 뭐예요? 저보다 나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아니, 기준이 왜 아내야? 아내는 가수 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너보단 나! 그래서 난 가수였어요. 근데 그냥 단순히 노래를 좀 그만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? 아니면 남편이 이제 안녕하세요 출연에 대해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. 아, 역시나 이게 어떤 연결이 될까? 제대로! 아 이제 연예인 하셔도 되겠어 이러고 이제 만약에 기획사 가실래요? 이러면은 이제 하던 일 다 때려치고 공장 다 때려치고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시작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대로 얘기를 들으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죠. 방청객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, 마지막에.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너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솔직하게. 매일 노래를 부르며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남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아내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? 아 절대 이해가 안 가는데요, 저는. 예. 뭐가 이해가 안 돼요? 제가 평생에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. 예. 그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저도 한번 노래를 해보고 싶고, 예. 아니 근데 아내가 사연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한편으로 아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? 당연하죠. 이런 기회를 어떻게 놓쳐요. 근데 몇 번의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셨잖아요. 결과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때의 심정은 어땠어요? 아 뭔가 삘이 왔었는데 삘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아 연락이 안 왔더라고요. 예, 아쉽죠. 나중에 탑3에 들고 이런 사람들 노래를 들었잖아요. 예.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뭐 저 정도는 엄청난 위에 있는 분들하고는 비교 안 했는데 그냥 웬만큼 따라가겠다 하는 분. 예.